일반적으로 인적상, 또 경력상, 뭐 학력이나 교육상, 자격상, 구성은 다 유사합니다. 하지만 그 작성 요령이 약간 다른데요. 자, 인적사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적사항에 들어가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성함하고 주민번호, 그리고 연락처 정도가 들어갑니다. 최근에 주민번호를 개인정보 보호 때문인지 뒷자리를 별표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차라리 생년월일로 바꾸셔서 작성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력서는 첫인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첫인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력서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요. 제가 한번 저의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좀 오래된 사진이라서 지금 모습과는 살짝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에게 컨설팅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사진을 굉장히 오래전 사진을 찍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은 30대로 보여서 한번 면접을 볼까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50대의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도 있고요.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 그 면접을 보러 오시면 이력서의 사진과 실물이 너무나 달라서 확인하기 어려운 일조차 있습니다. 너무 심한 뭐 포토샵 처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최근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잘 나온 그리고 사진관에서 촬영한 사진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디카가 발달해서인지 간혹 디지털 카메라로 활용을 자꾸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전문적으로 보이는데 불편함을 인사 담당자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진관에서 좀 사진을 찍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일례로 저에게 컨설팅을 받으신 분 중에 사진을 가지고 오셨는데 남성분이셨어요. 근데 꽃무늬 프린트의 옷을 입은 사진을 넣으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본인은 오랫동안 제조업 쪽에서 근무를 했었고 굳이 이렇게 작업복이기 때문에 편안한 복장으로 찍었을 때 본인을 잘 어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이력서를 받는 그 기업 입장에서는 부장급을 뽑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전문성이 있는가라는 이미지를 처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분이 스펙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력서가 통과가 되지 않아서 면접의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좀 설득을 해서요. 이분이 다시 이력서의 사진을 양복에 넥타이, 정장 차림으로 다시 넣었습니다. 이분 결국 한 달 내에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사진 때문에 꼭 취업했다는 건 아니지만 내 직책에 맞는 나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첫 인상이기 때문에 이력서 사진도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경력사항입니다. 경력사항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첫 단에는 경력 요약. 을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단은 성취 업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경력 요약이라 하면 아까 제가 이 구직서류라는 자체가 영화의 예고편과 같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직서류 내에서도 하나의 예고편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10년, 20년 근무했던 경력사항 중에서 내가 잘했던 성과들, 그 성과들만 엑기스로 뽑아내서 10줄에서 15줄 정도 작성되는 것이 바로 경력 요약인데요. 이 경력 요약을 보면서 궁금증을 자아내겠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성과들을 냈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업무 내용을 들여다볼까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다음 단에 오는 것이 바로 성취 업적입니다. 이전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역량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들을 취하고 이후에 뭐 수취화된 어떤 성과들을 얻어냅니다. 이 성과를 잘 꾸며내서 작성한 것이 바로 성취 업적입니다. 자, 이렇게 경력사항은 선생님들의 경력, 업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력사항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학력은 대체적으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학력까지 작성을 하시는데요. 선생님들은 경력직이십니다. 신입에 어느 대학을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학력사항은 최종 학력 혹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내용만을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이웃단에 들어오는 자격사항이나 교육사항, 뭐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기존에 땄던 자격증이나 교육사항 내용들을 모두 다 작성해 놓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분은 이력서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력서에서 내가 경력사항을 그렇게 열심히 쓰는 이유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에 맞는 교육 내용이라든지 자격사항들을 뽑아내서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히 엉뚱한 내용을 써서 그쪽으로 신경이 쏠리지 않게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내용들을 조금 알아보았다면 이력서 샘플을 가지고 내용들을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직 이력서는 두 가지의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연대기식 이력서, 하나는 성과 중심의, 직무 중심의 이력서. 자, 연대기식 이력서는 말 그대로 연도 위주로 작성을 하는 이력서를 말합니다. 기존의 경력사항이 한 분야에서 뭐 회사를 한 세네 군데 옮겨가면서 꾸준히 발전해 왔거나 혹은 일반적으로 이 이력서를 쓰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연도별로 작성되는 연대기식 이력서를 쓰시는데요. 제가 보여드리는 요 샘플에 보시면 이분은 네 군데의 회사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뭐 업종이 유사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분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 신입 시절에는 신규 사업 기획 업무를 담당하셨고요. 이후에 경영관리 쪽 업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목표를 토대로 지금 준비를 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염